저는 여당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되지 않 김건희 여사가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아마 가만히 안 둘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여당의 대표가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굉장히 별난 분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우르르 와가지고 하니까 결국엔 누가 배신자니 아니면은 누가 충성을 어디 하느니 그런 말밖에 안 나오는 거죠.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뭐 사람의 충성과 그 사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그런 관계에만 관심을 가지.